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일곱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는 발로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는 15절을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쳐서 여호와를 섬겨라. 세 번째는 내 얼굴을 17절에 보니까 내게 보여서 화사한 모습으로 내 얼굴을 내게 보여서 경배드림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일곱 가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허겁지겁 찾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설레이고 또 피곤하고 나른한데 따라다니는 귀신도 몰아내고 마음도 추스르고 눈뚜껑도 긁어올리고 하늘도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같이 해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째,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를 섬겨라. 내 발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를 섬겨라.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그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요 세 절기를
1년에 요 세 절기를 지켜서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유월절은 1년 된 수양의 목을 찔러 쏟아진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살고 있는 문설주와 인방의 피발로 재양이 지붕을 넘어가도록 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해방 기념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재양이 지붕을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1년 된 수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지붕을 넘어갔다. 그것을 모르고 살던 애굽 사람들에는 첫 열매가 되는 첫 자식, 첫 짐승이 다 죽음으로 바로 왕이 애아들 장자가 죽어서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그걸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아비월이라는 정월달 14일부터 20하루까지 그 동안에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그것은 부풀지 않고 광복 백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옵니다. 광복 백성들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 그렇게 광복 백성들이 사는 세 가지. 첫째는 누룩이 없도록 부풀어 올리지 않는 진실, 쓴나무를 먹는 비상한 각오, 그리고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 그래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영적인 모습, 요 세 가지를 그렇게 무장시켜서 그렇게 하면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해방이 된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비워가지고서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에다가 낯을 대는 날부터 일곱 주일이 지나니까 그 일곱 주일이면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 49일입니다. 49일 동안 보리나 밀을 빈 것을 이밭 저밭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서 50일 되던 날 이밭 저밭에서 보리나 밀을 빈 것을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49일 동안 골라서 50일 되는 날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49일 동안 그것을 고르는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 보리 비고 밀 비는 거 맥주절, 그 다음에 그거 중에 49일 동안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 칠칠절, 50일 되던 날 고른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성껏 골라서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세 번째는
수장절 1년 동안 장사하고 농사 짓고 양 기르고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것을 모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돈깨짝에다가 돈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 벌은 돈을 돈깨짝에 저장해 놓고 돈깨짝 저장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저장해 놓고 온 가족들이 들러 나간 말뚝 받고 나무 잎사귀 가지고서 집을 지어서 초막절 초막을 지어 놓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조상들이 산 것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400년 들판에서 산 것을 기념하는 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다 나갑니다. 거기는 짐승까지 다 데리고 하인들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들판에 가서 사는 동안에 멋진 모래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눈보라치기도 하고 보라의 피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질게 춥고 낮에는 머리가 벗어지게 뜨겁습니다. 이런 광야살이를 하고 그렇게 조상들 그런 곳에서 조상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서 전부 다 몸을 씻고 가져갔던 살림을 정리하고 돈깨짝을 열어서 거기서 돈을 꺼내서 흐뭇하게 돈을 꺼내서 성전으로 가져가서 이 제사장에게 이거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고 말쑥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또 제일 먼저는 수장절, 그런 다음에 초막절, 수전절.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제일 먼저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아비월이라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7월 달에 맥주절. 그 다음에 12월 달에 수장절. 요 세 절기를 뭘 가지고 지키느냐. 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켜라. 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절기를 발로 다니면서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15절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손을 가지고 11조 드려라. 첫 열매 드려라. 감사 드려라.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드리면 곡간을 채워주겠다. 머리에 지혜도 채워주고 가슴에 기쁨도 채워주고 몸에 건강도 채워주고 호주머니 돈도 채워주고 쌀단지에 쌀도 채워주고 곡간을 채워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열매. 첫열매 제일 먼저 익은 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첫열매입니다. 첫열매를 드리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 가게빵 오픈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팔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가게빵 부도 나거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손해보고 가게 처리하는 일 없다. 땅 사서 첫 번째 농사 짓은 거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봐라. 수장 들어서 모래로 인해서 너희 논이 다 못 쓸 논이 되거나 야 쓸모가 없는 그런 논밭이 되어서 싸구려로 손해 보고 파는 일이 없을 거다. 직장 들어가서 첫 달에 월급 탄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봐라. 과장 목 떨어지고 계장 목 떨어져도 내 목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봐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첫째는 11조,
두 번째는 첫 열매, 세 번째는 감사. 감사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거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 조건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 잡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에다가 곡식 하나를 심으면 작년에 100배를 거두는 것처럼 하늘에다가 진실한 감사를 심으면 작년에 만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길래 하나님 앞에는 드리라고 하는 건 우리 걸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땅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만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11조를 심으면 곡간을 채우고 천열매를 심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 조건이 더 많아진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게 보여라. 내게 좀 네 얼굴을 좀 보여라. 세 번째는 첫째는 발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는 손으로 이 성물을 바쳐서 내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는 내가 이 얼굴을 좀 보여라. 내게 얼굴을 좀 보여. 그런데 얼굴을 어떻게 보이느냐? 집에서 싸움하고 우거지 사고 골다지 찐 얼굴을 가지고 보이지 마라. 그러고서 그냥 연탄 명사같이 시큼하게 걱정의심 안고 와서 보이지 마라. 화사한 얼굴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면서 나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울을 몇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제일 좋은 형상의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제일 좋은 얼굴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아멘을 안 해. 제일 좋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섬겨라. 발로 절기를 지켜서, 손으로 거룩한 물건을 바쳐서, 얼굴로 화사한 얼굴로 하나님께 보이고, 그런 다음에 와서 머리 숙여서 경배를 드려라. 그러면 일곱 가지 복을 주겠다. 제일 먼저는 너의 먹을 양식, 마실 물. 이스라엘 나라는 집은 값이 안 나가. 왜? 양치는 백성들이라 천막하고 말뚝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말뚝 박아서 집 지니까 집은 값이 안 나가. 그래서 물이 값이 나가. 이게 우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백지를 타도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면 조금만 파도 물이 폭폭폭폭폭 올라오는 거야. 물에다가 복을 주겠다. 먹을 양식에다 복을 주겠다. 첫째, 물에다가 복을 주고 먹을 양식을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몸이 건강하여 병들지 않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가는 행로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지켜주겠다. 네 번째, 자식의 복을 주는데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없었고 아이를 낳다가 낳게 하는 사람이 없이 자식에다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다섯 번째,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여섯 번째는 네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객사하거나 총 맞아 죽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어디 가다 짐승에게 물려 죽는 일이 없도록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일곱 가지 그렇게 사는 그런 이 세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일곱 가지 복을 주겠다. 결론이 뭐야? 결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발로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하면? 손으로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화사한 얼굴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저 해교권 사람들 보면 궁뎅이를 번쩍 들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절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빠진 거야. 노란자가 빠져서 생명이 없어. 율법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거 방법은 우리에게도 그 방법이 필요한 거야. 얼굴을 화사하게 해가지고 와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잘,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살았어요, 감사해요, 그러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일곱 가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손으로 예물 드려야 돼요. 화사한 얼굴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두 손 바짝 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